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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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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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인사를 오늘 모시고 행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니까 조금 살살한 바람이 붑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출신인 장영출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장영출 연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산의 국신인 반갑습니다. 오늘 연설은 이 대한민국을 도둑질한 뭉치 A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가 1심 선고 재판 날입니다.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도둑질 사건 전모를 조사해 밝혀드리고 또한 어떻게 나라를 도둑질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도둑질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개헌커져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정당도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안보위기인 대한민국 공산화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얼마나 암울합니까? 지금 문재인 집단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받기 위해서 꼼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핑계를 대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서울, 대구, 목포, 강주를 가고 싶어도 이북의 보이부와 같이 허락을 받고 나가려야 하는 이런 공산주의 체제가 됩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삭제하자 이건 곧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즉 고래연방제 이국과 이 체제를 말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처럼 올바른 뜻이 있는 곳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큰 뜻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자유대안을 지켜야 되리라 봅니다. 자,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어떻게 국민들을 속이느냐 하면 도루킹이란 여론 조작 댓글을 이용하여 이때를 죽인 놈들이 20, 30, 40, 50대 전 국민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문재인의 사기주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개 벗겨지니까 빨갱이 문재인의 댓글 조작 친일인 드루킹 사건 실체 전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 연설부 연하여서 이래 이 좀 덕을 양해해 주십시오. 우파들이 댓글 조작을 했다며 은퇴리 방송인 김호준이가
하니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부가 여기에 찬동하였다. 이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나팔수를 역할하는 김어준이 또 네이버가 용반이 나서서 경찰에 수사하니 전부 다 민주당 요원들이 말하는 이 댓글 꼼수에 조작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쉬면 소통만 나오는데도 엠프가 나가 못해 구시에 나올 정도인데 몸통인 문재인이 드러나자 처음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전형으로도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니 100일에 돌풍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상 너무 이렇게 해서 길게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일루미나산 악마 조직과 또한 그의 정부가 트럼프의 정부가 지금 굉장한 전투 중입니다. 세계적인 기동의 용사이신 여기에 앉아계시는 장로님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 기도를 해주셔야만이 우리 자유대한을 불량케 만드는 일루미나타 1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동하자 말하면 미국 정부가 출소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장영철 여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속에 가슴에 품었던 울분이 조금이나마 풀어졌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방에서 만날 입으로만 애국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주시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다음 2주 후에 다시 만날 때 또 우리 함께 전부 모여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죄 없이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모여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금 행진 순서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는 태극기와 승조기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한국 깃발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앞에 있는 현수막이 쭉 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앞에 연설하셨던 연사님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뒤에 쭉 현수막을 들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